태호 감독님이 집에 있는 시현이하고 정미 씨를 위해서 저 먹는 빵도 사주시는데 직접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거 천안에서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여기에서만 파는 거를 골라서 보내주신대요. 제가 좀 이따 아이스박스에 잘 넣어가지고 상하지 않게 가지고 갈게요. 여기가요 연합탄 바로 옆에 우리 옛날에 그 짜장면 2,000원짜리인가 3,000원짜리 그거 있던 자리인 것 같아요. 여기 또 빵집으로 보냈네요. 기억난가요? 연합탄에서 이렇게 저기죠 청평대교 쪽으로 와서 우리 유신이 가게 넘어갈 때 오던 데인데 여기가 그 옛날 그 3,000원짜리 짜장면집 한번 와서 먹은 적 있죠.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짜장면집이 2층이었던 것 같고 1층에 이렇게 빵집이 있네요. 과일 종류는 하나도 없고 플레인 블루베리 딸기 뭐 이런 요거트 스무디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드세요? 저 그냥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합니다. 아까 지금 저거 몸에 좋은 거 같은데요? 요거? 이거? 이거 뭐죠? 요거? 제빵조선? 뭐 옥수수인가요? 아 예 옥수수 저도 그거 먹을래요. 저 와이프하고 아들 주는 거 나도 욕심나요. 그거 하나 먹겠습니다. 먹다 남은 건 가다가 먹죠 뭐. 호박을 하고 네. 조금 먹다가 네네 남은 건 가지고 가다가 뭐 차에서 먹어요. 야, 나 빵집은 처음 와보네. 다음에 또 다음 영상 찍으면 나타나겠습니다. 안녕.